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홍보부 한아름 식기부장 오연석, 식기무원 임수진, 안예은입니다. 오늘은 종강을 기념하며 한아름 부원들의 종강후 계획에 대한 인터뷰를 준비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실까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안예은입니다. 먼저 현서씨, 한양여자대학교 입학 후 첫 종강을 맞이하였는데요. 이번 학기를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입학 후 친구들과 어색한 대화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를 마치고 1학년의 마지막 학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더더욱 취업에 필요한 어학 능력과 자격증 취득에 힘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진씨, 이번 학기를 보내며 뜻깊은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한 학기가 바쁘게 지나는 것 같아 기억에 남는 것도 아쉬운 것도 정말 많지만 바쁜 학교 생활을 마치고 다녀온 ESG 캠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리코에 있는 한양여대 수련원에 가서 플로깅,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학우분들과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1박 2일 동안 ESG 캠프를 통해 학우분들과 함께하며 바다에서 힐링도 하고 플로깅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나네요. 종강을 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한아름 부원들 모두가 여름방학에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수진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졸업 후 취업을 위하여 토익 학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평일에는 아르바이트와 학원을 다니며 보람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느껴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은 자격증 취득에 힘쓸 예정입니다. 어학 능력 쪽으로는 토스를 취득할 예정이며 이외에는 운전면허 자격증까지 취득하려고 합니다. 역시 한아름 부원들답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현서씨, 앞서 말씀해주신 자격증 취득 외에 종강 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장 가보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20살을 친구들과 함께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수진씨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해볼게요. 이번 방학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저는 최대한 높은 점수의 토익을 따고 싶으며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은 종강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만약 입시생 여러분들도 방학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와 행복, 그 두 가지를 모두 이루어낼 수 있는 입시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 하루도 보람찬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홍보부 한아름 식기부장 오연석, 부원 임수진, 안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